다시는 이런 영화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특별한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룬 영화 공기살인의 이선빈 씨, 서영희 씨 두 배우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펄드쇼에 오랜만에 나오십니다. 두 분 다. 네. 자, 한 분 한 분 뭐 이쁘신 순으로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선배님 얼른 해주세요. 굳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살인에서 길주 역을 맡아 연기한 배우 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길주 언니의 동생 영주 역할을 맡은 이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리두기가 좀 해제가 되면서 그동안 방청객이 없었거든요. 네. 두 분 오셨을 땐 방청객이 있었을 때고. 네, 저는 서영희 씨 오셨을 때 완전 꽉 차 있을 네, 때잖아요. 맞아요. 그죠. 자, 우리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저희가 앞을 못 보겠어요. 저는 이게 제가 살짝 너무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죠. 네, 아니 그게 가끔 아니라... 딴 데들 좀 봐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이런 그러니까, 게 방청객들이 네. 눈에서 꿀 떨어지는 느낌으로 맞아요. 어머 어떻게 저럴까 우리 있을 때는 안 그러더니 어머 어떻게 저럴까 이런 느낌으로 나 볼 때 어머 어떻게 저럴까 이런 느낌으로 느낌이 딱 달라 같은 말인데 와, 선빈 씨가 2년 전에 오케이 네. 마담 영화 홍보차 나오셨고요 배우들하고 네, 서영 씨는 벌써 7년 전에 나오셨어요 네 그렇게 오래됐나요 영화 마돈나 홍보차 네 맞아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었고요. 뭐 이런 작품 저런 작품 쪽에서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예, 우리 선빈 씨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그 술꾼 그 아, 네. 아, 너무 화제가 많이 돼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과분한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영화가 중요하니까 이제. 네, 그럼요. 공기살인 예. 화이팅. 공기살인. 대충 이제 어느 정도 그 홍보를 좀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네. 어떤 영화인지 좀 그래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알고 계시는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영화에서 확인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게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이제 영화 홍보차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걸 봐줘야 되고, 네. 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제 그 영재발굴단 했었을 당시에 거기 출연했던 아이가 되게 천재성을 갖고 있는데 그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아, 어머. 실제로요? 예예. 예. 그래서 여기 방청도 왔다 가고 했었는데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1인 시위도 하시고 부모님들이 막 그러고 있는 걸 봤는데 모르시는 분들 잠깐 그 시기가 지나가면 또 감정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이 영화가 또 관심을 좀 이렇게 해서 국민적으로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최근에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그게 저기 뭐야 뭐 판결 비슷하게 뭐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배상하라는데 그것도 또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업들이 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좀 이런 영화로 해서 좀 이거 진짜 한국에만 있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있지도 않아요. 기업과 사회에서 외면받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영화 공기살인을 통해서 알릴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관심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이딴 네. 얘기를 하셨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서 네. 우리 조영선 감독님이 다시는 이런 영화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네. 너무 말씀하셨어요. 개봉이 언젠가요? 4월 22일입니다. 네, 저희 무대 인사도 돌 예정이니까요. 많은 맞아요. 분들 극장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번 주 금요일에? 네,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돌 예정이에요. 아, 토요일, 일요일. 네. 12세 관람 가니까 이제 같이 함께 부모님 손잡고. 네, 오랜만에 극장 나들이 하시면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 25일부터는 이제 저희가 기다렸던 팝콘과 콜라를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그렇죠, 맞아요. 극장에서 네. 먹을 수 있다면서요? 25일부터요? 네, 네 25일부터라고 네. 들었습니다. 25일에 가야겠구만. 아. 이제 미사일 너도 갈 수 있어. 버터구 요즘 먹고 병화만 보러 온다니까 그 돈을 안 갔어요. 아. 아니 입에다가 아내가 강아지도 아니고 입마개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계속 아무것도 계속 그냥 극장 영화만 멀뚱멀뚱 보니까 너무 손이 심심해가지고 손이 심심해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입이 네. 심심했죠. 이게 원래 원작 소설이 있다면서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재현 작가님이 그런 소재현 작가님 네, 유명 소설가이신 소재현 작가님께서 이 균이라는 제목으로 아 규 원래 네, 소설 네. 제목은 균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작가님이랑 저희 감독님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자료 조사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영화가 만들어지고 촬영하면서까지도 실제 이제 피해자분들의 이제 고증을 좀 담아내기 아, 고증 위해서 실제로 예, 많이 인터뷰도 하시고 계속 네, 네, 네. 소통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네요, 소준 작가님이. 네. 저는 뭐 잘 몰랐는데 공기살인도 하시고 비스티 보이즈, 네. 소원,
터널 이런 거 예, 소설 많이 쓰셨구나. 아, 이분의 작품이 그렇게 영화가 많이 되는군요. 오. 아유. 히트메이커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소설을 지금 읽고 계신 분이 문자를 좀 보냈어요. 저희 보니까. 네. 위로 좀 올려주시죠. 아, 문자 보냈으면. 0315님. 대박. 저 지금 공기사님 원작 소설 균 읽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시다니. 영화도 꼭 보러 갈게요. 와. 감사합니다. 선물 하나 드립시다. 어, 아, 좋아요. 네. 뽑아서 읽어주세요. 정희 씨가 뽑으시죠. 한번 뽑으세요. 하나 뽑으시죠. 잘 뽑아야 됩니다. 자, 0315님께 들리면서 선물은요. 아. 뭐야? 안 좋아하실 수가 없죠. 전 진짜 좋아해요. 뭐요? 떡볶이. 떡볶이. 나도. 아, 나이스. 나도 좀. 근데 이 영화는 제작이 언제 됐던? 저희가 촬영한 데가 벌써 코로나 직전. 아, 코로나 직전. 2년 전에 네. 촬영을 마쳤어요. 마쳤다는 건 네. 시작은 언제 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아마 2년 반 전인. 기억이 안 나요. 네. 되게 오랜만에 네. 보시는 거겠어요. 이렇게. 네 맞아요. 여러분들 만나면. 네 맞아요. 어. 근데 그 막 제작 발표회 하거나 시사회 때 감독님께서 이 어쨌든 이 과정과 이 그 네.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 6년 정도를 소요를 하셨다고 예, 저희가 아, 전체 제작 기간을 6년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아니죠. 촬영까지 한 거니까 더 거의 한 8년 8년 정도로 네, 봐야 됩니다. 10년을 균과 균과 함께 지내신 거나 다른 거 맞아요. 아, 진짜 공을 많이 들이신 작품. 네. 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돼서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고민하셨나 봐요. 시원하게 조금 누가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되게 일찍 저기 뭐야 이거 계획하신 거네. 이게 사건이 생긴 지 한 10년 이 정도. 네 맞아요. 네. 완전 초기부터 생각하셨구나. 그게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저도 그 당시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네. 저도 그런 그 가습기를 썼었고 살균제를 저도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가슴을 막 쓸어내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피해자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 다시는 이런 영화가 나오지 않는 게 그럼. 맞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김상경 씨가 나오시는데 어하. 어떤 캐릭터입니까, 이분은? 네, 제 남편이고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가족을 잃고 아.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고 파헤치는 인물입니다. 그럼 형부네요, 이선미 씨. 네, 전 지금 실제로도 형부라고 그냥 부르고 있어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게. 만나면 형부 그냥 이렇게. 네, 그냥 형부 이렇게. 네. 간단하게 좀 어떤 그 역할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엮이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스토리상 볼 때. 그런 얘기를 조금만 좀 부탁드릴까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예, 예, 최대한 좀 일단 네, 네, 저희 상영 선배는 정태훈이라는 이름의 역할로 나오시는데 이제 네. 의사시고요. 의사고. 저희 길주 언니의 남편이시고 또 아들이 있죠. 또 네. 언니와 이제 형부 사이의 아들 민우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가족을 잃는 슬픔을 가지고 의사로 나오시기 때문에 이거를 역학조사를 네, 실제로 하시는 역할로 나오시고요. 파헤치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형부랑 같이 이제 또 그 제가 검사 출신 변호사로 나오는데 피해자들을 위해서 같이 싸우면서 그치만 또 이제 감정이 너무 앞서면 안 되는 그렇지.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가족을 잃은 슬픔과 저도 이제 진실 사이에서 많이 고뇌하는 함께 싸워나가는 역할입니다. 실제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연기하실 때도 되게 좀 무거우셨겠어요. 마음 자체가 정말 예, 예, 예. 정말 많이 힘들었죠 진짜. 네 항상 네 항상 항상 지쳐 있었어요. 아. 네 현장에서는 생기발랄 선배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뒤에 대기실에서는 항상 지쳐서 누워 있고. 아하. 네, 기력이 없고 막 혼신을 다해서 연기하는 네, 거고 항상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맞아요. 멋진 연기를 했죠. 그러니까. 와. 아니, 선민 씨가 되게 밝으신 분이죠. 네, 저 원래 네, 에너지가 네, 정말 넘치는 친구인데 그 정도로 뻗었다는 건 정말 마음 고생이 많았다는. 네. 정말 고민이 정말 많았고 진짜 감히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했던 작품 중에 뭐 라이트한 작품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깊지 않은 작품이 없던 건 아닌데 그럼요 그럼요 실화인데다가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피해자분들을 기만하는 내용이 돼버릴까봐 정말 한 대사 한 대사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좀 너무 힘이 들어가 보이는 대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다가갔다 보니까 제일 무거웠던 작품이 아니었나, 제 마음속에 이제 중압감이 그러니까요, 책임감도 사실은. 네. 파헤치는 검사 역할이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 윤경호 씨가 또 나오십니다. 윤경호 씨 누구신지 아시죠? 예, 정말 감초 역할을 많이 하시는, 우리 조연 역할도 많이 하시지만 진짜 연기 너무 잘하시는 우리 윤경호 씨. 윤경호 씨는 어떤 역할인지 궁금해요. 김순희 씨도 물어보셨네요. 일단 여기 안, 여기 컬투쇼에 안 나오신 이유가 저는 지금 생각해봤는데 이제 아하. 혼날까봐 안 나오신 거 아닐까. 너무 악역이셔가지고. 근데 아직 개봉 전이라 뭐 네, 그렇게 질타는 받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외로운 역할이었어요. 반대편에 서서 네 혼자. 네. 그래도 누군가 그런 연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요. 또 너무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네. 아마 보시면은 화가 막 났다가도 또. 마음도 쓰이고 예. 그런 악역이 또 근데 잘하면 또 그만큼 그 후에 그럼요. 나중에 더 연기로도 인정받고 더 좋은 네, 거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이번 영화로. 예, 많은 분들이 욕해 주시면 또 그만큼 내가 잘했고 이런 느낌인 거니까. 예. 자, 2322님이 지금 그 방송을 들으신 우리 쇼다람들 되게 그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이런 문자들이 이제 문자를 좀 보내주고 계신데 2322님 폐 이식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구제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큰 사건을 바탕으로 영화 찍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같은 피해자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피해자가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보내주고 정말 계시고. 많으세요. 문자를 많이 보내고 계시대요. 소단한 분 중에서도 피해 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인원수가 정말 많거든요. 네. 보내주신 분께는 저희가 외식 상품권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2322님께는요 네, 힘내시고. 그래요. 공기살인이 고발극이긴 하지만은 휴먼 드라마, 법정 드라마이기도 하죠. 네, 맞아요. 근데 소소한 그래도 좀 웃음과 좀 반전 같은 것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 사실 아니 컬투쇼인데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해가지고 저희가 괜히 예. 죄송해요. 네. 아니 뭐 죄송할 건 아니죠. 아니 근데 저희도 이게 너무 무거운 내용이라서 좀 영화관 저희 언론 시사회도 했고 어제 VIP 시사회도 했거든요. 반응은 어땠어요? 그래서 너무 좀 무거우시려나 아니면 어쩌지 제가 반응을 또 봤거든요. 근데 중간 중간에 많이들 또 웃으시는 부분들도 이렇게 되게 들어가 있고 저는 그 장면을 봤어요. 그 저 앞에 계신 분이 이렇게 영화관에 의자에 앉으면 옆에 이렇게 손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팔걸이. 여기를 팡 치시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네. 막 화나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는 또 굉장히 막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통쾌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희노애락을 하루에 다 느끼시고 가실 수 있어요. 네. 영화적으로는 결말이 있나 보구나. 네. 내용은 딥하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울하지만은 않아요. 네. 저희가 너무 우울하게만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죄송해요. 사건은 진행 중이지만 네. 영화는 어떻게 통쾌한 결말이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만족을 좀 줄 수 있는 네네, 시원함도 맞아요. 느끼실 네. 수 있고. 예, 그리고 너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 저희라고 늘 그렇게 실없는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다행이에요. 걸스쇼에도 이런 얘기 한 번씩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미지 좀 챙길게요. 이런 네. 사회적인 의식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내가 이런 얘기만 하려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 자,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선민 씨, 선민 씨에 대한 목격담들, 질문들도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4부로 넘어가 있겠습니다. 2부로 넘어가 있어요. 2부로 넘어. 정신이 없네요. 2, 3부 다 어디 간 거야? 넌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 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스타일쇼 걸투쇼. 자, 컬투쇼 특별 초대석 영화 공기살인의 배우 서영이 이선민 씨와 함께 4부의 문을 열미 아니 2부의 문을 열미야. 방송국 분들도 여기다가 4부라고 써놨어.
그랬군요. 아. 제가 답으로 해서. 네, 그렇죠. 목격담이 안 왔을 것 같다고 우리 선빈 씨가. 저는 진짜 밖에 잘 안. 안 돌아다니세요? 네. 집순이에요? 네. 그래서 저번에 컬투 나왔을 때도 목격담이. 안 왔죠, 잘. 그 일할 때 계셨던 조명 스태프분이 문자 주신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그 2년이 흘렀어요? 네. 2년 안에 돌아다니셨을 거 아닙니까?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아니 뭐해요 근데 그럼 배우들은 집에서 혼자 그렇게 뭐해요? 아 배우들은이 아니라 제가 좀 잘 안 나가기도 하는데 근데 뭐 막 이렇게 막 좀 친구들이랑 놀거나 할 때는 그래도 가끔 뭐, 먹으러 다니고 하는. 나랑 별 차이 없거든요 생활이. 여기도 은둔 생활을 하거든요. 저도 집에서. 네 집에서 그죠. 자가격리 40년 짜고 있었어. 네, 현실인데 이상합니다. 근데 목격담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읽어보세요. 3804니까 선빈 씨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년 전쯤 을지로 즉석 떡볶이 가게에서 이선빈 님을 봤어요. 오. 아 여기 두 번째 줄 읽어야 되나요? 제가 실물이 완전 여신 같으셔서 떡볶이를 먹다가 놀라서 친구랑 같이 체했어요. 그 정도라고? 그래도 선배님이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떡볶이를 먹다가 체할 정도로 여신 미모이셨다. 여신이야? 뭐야? 그 집에 여신강님. 아니. 아 제가 먹으러는 좀 다니긴 한데 이거 어딘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제가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까 뽑히신 거 갖고 있는데. 아 그러네. 아 먹고 네, 갖고 있는데. 와 언제 보셨지? 네, 그거 한번 골라볼게요.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셨다니. 짜잔 짠 짜잔 짠 빵 빵 땀 땀 땀 땀 땀 땀. 자 먹어요. 잠깐만 제가 이 전작품의 이게 연장선일까요? 예? 숙취 해소제. 아 술꾼 도시에요 자들. 아 숙취 해소제. 숙취 해소제 어울립니다. 아 깜짝이야. 네 숙취 해소제 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만약에 안 드시면 주변에 이제 주당이신 분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좋겠네요. 두 분을 지금 보는 라디오 쳐다보신 분이 자기도 모르게 호흡처럼 문자를 보냈습니다. 느끼신 거를요. 6219님. 아 이거 뭐야 얼굴 개자가. 배우들은 아무래도 달라요. 네, 진짜 아니요. 배우 얼굴들은 예. 커튼으로 이렇게 지금 가리고 있는 거라서. 네. 참. 더군다나 또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교 효과가 확실하죠. 저희가 좀 돋보이게 만들어드리는 것도.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저희들은 웬만한 분들하고는 돈 받고 사진 찍어줘야 돼요. 예. 여자분들 얼굴 조망만하게 나오는데. 저는 손님 접대를 얼굴로 해요. 사진 한 방 찍어봐. 예. 몰아주기지 그냥 바로. 심상욱 씨. 10년 전에 서영희 배우님 부천국제영화제 가서 뵀었는데 실물 보고 진짜 헛소리가 무의식 나올 정도로 진짜 이쁘시더라고요. 싸이월드로 응원 쪽지를 드렸더니 20년 전 손수 답장도 주시고 진짜 최고입니다. 영화 대박 나시길 바래요. 아 감사합니다. 싸이월드 응원 쪽지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10년 전에도 싸이월드 이미 거의 안 할 때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이야, 10년 전 반갑네요. 다시 오픈했는데 다시 오픈들 하셨나요? 이 쪽지 찾아 한번 가볼까 봐요. 선물 하나 주세요 심상욱 씨한테. 네. 보여주세요. 심상욱 씨한테. 심상욱 씨한테 드리는 선물은요. 오 좋다. 오 뭐예요? 좀 뭘까요? 미니 인덕션. 미니 인덕션. 오 미니 인덕션. 축하드려요. 악선 낙선 미니 인덕션. 예, 밥 한 공기 정도 올라갑니다. 최고지요. 밥. 예. 예, 예, 예. 작은 거 다 쓸모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은 예, 한 공기 데우는데 한 20분 정도 걸려요. 예. 갖고 다니면서 난로로 써도 되고요. 정말 좋아요. 예. 자, 요거는 우리. 서영희 씨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5725니까. 네. 선빈 씨 얼마 전에 데이트 나오신 것 같았는데 신기해서 쳐다봤더니 이강수 씨가 뭘 봐 연예인 처음 봐 하셨어요. 아니야. 이거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네 이거. 또 이거 제가 다 봅니다. 아 이거 보셨어요? 네, 다 봤죠. 이강수 씨가 뭘 봐 연예인 또 처음 시작이네. 봐. 또 시작이네. 컬투쇼 거짓 목격담. 근데 이강수 씨가 뭐... 리액션이 너무 좋아갖고. 아니 뭐 요거를 좀 루머를 이렇게 종결시켜 드릴까요? 아니면 양산을 시켜 드릴까요? 양산 시켜 주세요. 아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러고 다녀요 이광수 씨? 형이 이렇게 알아보면 너무 기린처럼 기니까. 아 진짜. 윤종국 상에서 머리 하나가 위에 더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뭘 봐 연예인 처음 봐?
계속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 병원 갔 저기 몰려 있는 병원 건물 앞에서 비뇨기과랑 아 저기 뭐야 성형외과랑 왔다 갔다 들어가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알아요. 아 콜트쇼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 코너의 코너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광수 씨가 와야 그 코너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네. 이광수 씨 또 영화 공부 안 하나? 기다려지네. 선비 씨도 잘 받아줄 것 같은데 이선비 씨 목격담 좀 올려주세요. 네, 저 목격담 올려주세요. 저. 예예 예, 예.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서운해. 서운해. 나도 잘 돌아다니긴 하는데. 또 의욕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652님이 선비 씨 그럼 그분은 진짜로 신발 벗으면 키가 150대인가요? 엄청 작다 그러던데. 아, 이런 소문도 있나요? 네. 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 네. 지난번에 요 사진 우리 예. 우리 차승원 씨하고 김성균 그죠? 씨 왔을 때. 예, 그렇죠. 예. 이거가 이게 지금 차승원 씨가 키가 180이 좀 넘는데 저기요? 진짜 위에서. 위에 자신데. 와. 저 봐, 사진은 그렇게 안 큰 거야. 이건 속이고 있었네요. 예. 네. 뭐 깔창을 한 5cm 깔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 드디어 이선미 씨 목격담이. 바로 오고 계셨군요. 박이슬 씨. 선배님, 지난번에 관악산 밑에 내려와서 소맥을 말아주시고 시크하게 가셨어요. 이 사람 내려 소맥을 실크하게 말아주고 빡. 아니, 저는 지금 집에서도 소주를 먹는 사람이 아닌데 어디 제가 관악산 밑에 가서 소맥을 말아줬다고. 갔었잖아요. 진짜예요? 막. 이거 거짓이죠? 아, 이름도 지금 박이슬 씨인데 지금 확실하죠 지금? 박이슬 씨야. 예, 이게 지금 거짓말하는 이슬 씨가 아니잖아요. 진짜인가요? 이슬만 아닌데? 먹고 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예, 예, 확실히 맞다는 얘기죠. 예. 이거 나머지 보니까 알겠네. 아, 또 이거 억울하게 만드시네요 이거. 다음번에 진짜로 뵈면은 제가 박이슬입니다 하면 제가 말아드릴게요. 오, 진짜? 네, 제가 말아드릴게요. 와, 그럼 누구라도 뵈면... 박이슬이라 그러지. 박이슬, 네. 저도 박이슬인데요. 500명 된다 이제. 을지로 떡볶이 골목 한 500명이다, 500명. 말아드릴게요. 네. 또 있을 것 같아.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정성우님이 이선빈님 저번에 서울 여대 앞에서 친구 두 분과 술 취해서 주사 부리고 골목 뛰어다니고 난리던데. 아, 미치겠네. 야, 이쪽으로 가네요. 아, 근데 정말 제가 이거에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서울 여대 앞도 아니고 뭐 술 취해서도 아닌데 제가 신나면 그냥 저렇게 뛰어다니긴 해요. 아, 맨정신에? 아, 맨정신에? 맨정신에 친구들이랑 그냥 막 신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거를 뭔가 살짝 들킨 느낌인데 이거? 봐봐요. 관악산 가서 생각할 수 있지. 맞잖아. 관악산이 아니라니까. 관악산은 다 술집이래. 아주 저를 그냥 술고래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5689님 선빈 씨 신촌 술집에서 봤는데 봄철이라 비염 때문에 고생하신다며 소주로 코를 세척하시더라고요. 아, 코를 세척해야 되겠어 이렇게. 예, 이쪽에 꺼내가지고. 해가지고 여기로. 야, 술도녀 캐릭터 때문에 알코올로 깔끔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런가 봐요. 제가 술도녀에서 그 제 역할이 제가 원래 보여드렸던 모습이랑 너무너무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생활 연기를 많이 맞아요. 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각인이 많이 되셨나. 통쾌하기도 하고 너무 좋았었어 그때. 다행이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번 소주 코 세척 소독 될 것 같네요. 해보겠습니다. 네. 취약가 안 취약가 궁금하네. 네, 해보겠습니다. 술도녀 그 영상을 준비한 게 있나 봐요. 방송분들이 560만 뷰가 넘은 영상이라 했는데. 아, 좋아 게임 파이터. 네. 좋아. 지연 좋아. 나도 좋아. 아, 좋아. 나도 이거 봤어. 계속 좋아. 귀여워. 좋아 좋아. 아, 이만큼? 이만큼? 조금 더. 이만큼? 안돼 안돼 조금 더. 앞에. 상도 좋아. 지연 좋아. 아니 저런 걸로 박수를 받기가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연습을 한 거 외운 거죠? 아, 네. 근데 사실 제가 진짜로 좀 보기와는 다르게 술을 배워볼 수 있었던 시간도 없었고 술을 진짜 안 마시거든요. 근데 저 역할을 맡고 저 게임을 하는데 웬걸 제가 주도했습니다. 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게임을 해본 적은 있으세요? 아니 저 입에서 처음 내뱉어봐요. 진짜요, 진짜.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을까? 아니, 어머니가 아니 진짜예요. 진짜인데
정말 처음 내뱉어 봤는데 워낙 좀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지, 많이들 들어왔고 그럼. 제가 또 흥은 많고 신나니까 한번 저걸 이제 막 리듬 타고 막 이러면서 재밌게 했었던 거예요. 이게 그 풀 버전을 아마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다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점점 이제 관악산이 신비 가고 있어요. 소맥 말고 내려갔을 것 같기도 해. 와, 근데 그 이 작품으로 칸도 다녀오셨어요? 네, 와, 감사하게도 깐 시리즈라는 페스티벌인데 저는 이제 드라마 부문이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요즘에 OTT 시리즈 뭐 이런 게 뭐 배치들이 난리니까. 최초로. 네, 한국 콘텐츠가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거를. 네.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서 이제 거기 칸에 가셨는데 칸 목격담이 하나 올라왔네. 야, 칸에서 보신 분이 계시네요. 야. 이거 자 이거 선빈 씨가 직접 좀 읽어주세요. 1037님 이선빈 씨 칸에서 마주쳤는데 뭘 봐 연예인 처음 봐라고 불어로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들려주세요. 뭘 들려줘? 뭐지? 뭐지 연예인 소비? 이게는 뭐? 무슨 봐 연예인 처음 봤어? 연예인 처음 봤어? 아 진짜로. 감사하네요. 이렇게라도 정성스럽게 거짓말을 해주셔서. 오늘 서영희 씨 출연했는데 4885 번호로 문자 온 건 없나요? 아이고. 그러면 재밌겠다. 4885. 서영희 씨는 근데 연기자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셨어요?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멋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연기자들이. 네, 그리고 기회가 본의 아니게 많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밖에서도 선빈이하고 오랜만에 얘기했는데 저 선빈이가 대학로에서 처음 연기를 할 때 너 같은 애가 하나 있었다고 그게 저였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닮았다 둘이. 성격도 그리고 거기서 극단에서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게 되게 닮았다고. 이런 말씀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 대학로 생각난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그래 서영희 씨가 이제 또 보면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하는 역할로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미지가 항상 뭔가 구박받고 고생하고 당하고 막 그런 게 많아갖고 원래 성격은 어떠세요, 영희 씨? 선빈 씨가 좀 얘기 해줘봐요. 저는 너무 따뜻했고요. 정말 아니 그리고 이게 자꾸 뭐 고생하고 구박받고 이런 얘기로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언니 선배님의 그 눈빛에 그 선함 그래 선하고 뭔가 진짜 이렇게 촉촉하고 이야기가 좀 있는 눈이라고 저는 진짜, 생각하는데 그래서 막 그런 그래서 좀 그런 거 아닌가 뭐라고 좀 장난 조금 심하게 지금 바로 울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느낌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처럼 그죠? 그런 척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아무 생각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좋으네요. 그리고 신랑은 아마 이런 이야기들에 깜짝 놀라 화를 낼 거예요. 왜요? 다들 속고 있다고. 실제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런 여자 아닙니다. 네, 근데 밝게 생각하고요. 항상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이어서 가슴에 담아두거나 그런 게 없어서 이런 역할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선배 씨 같이 그런 언제까지 역겨짐 해줘야 할까 이런 거 이런 거 어때요? 20대 때 그렇게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30대 때도 그렇게 열심히 놀았고 즐겁게 항상 살려고. 오히려 그거 거꾸로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또 평상시에 그러지 않으니까 또 그런. 네 맞아요. 그래서 딥하게 저를 혹사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다 생각해봐. 그럼 전 못 살아요. 평상시도 그러면 해보고 싶은 역할 있어요? 나 이딴 역할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딴 역할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어요. 미치도록 멜로. 네 해보고 싶어. 뭐 너는 내 운명 같은 거 막 이렇게. 미쳐보고 싶어요. 사랑에. 사랑에 미쳐보고 싶어. 네. 한에 미치는 거 이제 조금 내려놓고. 삶에 지친 거 말고. 네. 사랑에 미쳐보고 싶다. 네. 캐릭터 우리 아셨죠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해보고 싶다니까 캐스팅 디렉터 여러분들.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절한 걸로. 네. 서영희 씨 목격담 선빈 씨가 읽어주세요. 네. 0018님이고요. 영희 언니 저 기억하시려나요?
10년 전쯤 언니랑 굿네이버스에서 아프리카 봉사활동 같이 갔던 문현아예요. 길 가다가 목말라서 사탕수수도 꺾어서 먹고 진심을 다해 봉사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아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소녀들, 안타깝게 장례를 치르던 아기들, 아이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돕고 싶어하던 모습들이 지금도 너무 선명해요. 언니 덕분에 모금이 잘 돼서 그 마을 전체를 다 도울 수 있었던 것도요. 야. 와, 이거는 미담입니다. 미담.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미담이. 여러분 박필이에요, 박필. 야. 박필. 아, 너무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서. 문현아 씨 기억하세요? 어, 그럼 언니, 당연히 알죠. 언니 이런 거 보면 눈물 흘리실까 봐. 아, 지금 약간 글썽하세요. 아, 네. 네. 추억들이 다 맞아. 생각이 나서 순간 네. 아이들이 또 너무나 힘겹고 그죠? 네. 근데 바로 또 슬픈 얼굴이 또 바로 되네. 또 눈물이 바로. 언니가 왜 이러지 요즘? 건강 진짜 많으시고 네. 이런 거 보시면 눈물 흘리시. 문현아 씨가 이제 그때 같이 봉사를 하셨던 분이시죠? 네 맞아요. 같이 제주도 가서 같이 고생 많이 하고요. 또 지금 퇴사하시고 제주도에서 지내신다는. 아 그러시구나. 어디 계시는지 진짜 궁금하다. 그러면 문현아 씨한테 선물 하나 쏘세요.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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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선물 쏘고 문현아 씨도 저희한테 네, 한라봉 같은 거 하나 좀 이렇게. 제주도에 계신데. 아, 그냥 한번 얘기해봤어요. 네. 왜 그래? 올 거 문현아 씨 드린 선물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맞아요. 설마 그게 맞아요? 예. 괜찮아요 읽으세요. 네, 맞아요. 뭔가요? 사료? 사료! 사료! 문현아 씨가 아마 이제 제주도 생활하면 개 한 마리 정도는 키우실 거예요. 네. 제주도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개든 고양이든. 개든 고양이든. 예. 아 너무 반가워요, 진짜. 예. 유기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네. 없으면 이제 본인이 배고프실 때 좀 드셔. 술에 뿌려가지고. 예예. 물에 뿌려 숟가락으로 떠 먹으면 돼요. 아, 배고플 때 코코볼처럼.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말씀드린 순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 야. 정계... 진짜. 진짤까? 전국에 이거 진짜 온 거죠 이 번호로. 아~ 이 번호 뒷번호가 이 번호신가 봐요. 그렇죠. 진짜로. 진짜로 4885가 문자가 왔습니다. 오~ 전국에 4885님들이 다 문자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야 너지 4885. 누구 누군지 모르겠어. 너지 4885. 너지 4885. 너지. 또 4885님 또 계셔. 또 4885님. 안녕하세요 4885입니다. 서영희님 팬입니다. 공기사님도 잘 볼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4885가 아, 이렇게 많아. 야. 아 진짜로. 야. 신기하다. 번호. 네네.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외우기 좋은데. 그렇죠. 외우기 좋죠. 외우기는 좋죠. 네. 예. 인상이 팍 돼 있으니까. 4885. 자 오진봉 씨. 이선미 씨. 감성주점 꿀밤입니다. 가져가신 화장실 키 반납부 좀 부탁드릴게요. 감성주점 꿀밤이래. 아니, 가져가면 또 만들 줄 알고 그 지나가다 들리려고 또 가져가는데 또 걸렸네. 아 이거 하시고 감성주점 꿀밤? 이름도 오진봉 씨라고 이름 보니까 아 진짜 꿀밤을 운영할 것 같아. 오진봉 씨가 꿀밤을 예. 아, 오 사장님. 오시기 운영할 것 같아. 아, 비밀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거는. 아, 참. 아, 웃겨. 우리 예쁜 인형 달아놨는 모양이구나. 네, 그럼요. 아, 또 그것도 이러시고 그러셔. 네. 일단 광고를 좀 빨리 듣고 올게요. 아, 0575님이 지금 급하게 검색을 해보셨는데 꿀밤이 진짜 있나봐요. 오진봉님 꿀밤. 아이, 야 어디 건물 5층에 있네요 이 방송부정. 다들 조용. 꿀밤 주세요. 진짜인 줄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위치는 어딘지 얘기 안 해줘. 아, 봐 영희 언니는 아프리카 봉사 얘기 나오고 나는 꿀밤 얘기 나오고 너무하네. 아, 갖다 놓으세요. 아, 나도 옛날에 선교 활동 많이 했는데. 001. 아, 문현아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 아까 방송 듣고. 저 아까 영희 언니랑 아프리카 봉사 갔던 사연 보낸 문현아인데요. 저 제주도에서 고양이 사료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필 다른 회사 사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물 말아서 먹어야겠어요. 와. 와 너무 신기하다. 고양이 만든 고양이 만든 고양이 사료 만드는 회사. 고양이 만드는 회사. 거기다 이제 사료를 사료를 사료를. 이야. 대박 우연. 와 진짜 신기하다. 의문 일을 하고 있어.
신기하다. 다른 그 사례도 좀 먹어봐야죠. 예, 시장 조사도 좀 해보고 해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운언이네 진짜. 네. 또 6272님이 저희 누나가 서영희 배우님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세상에 그런 천사가 없었대요. 이모며 인성이며 진짜 세상 천사래요. 아, 이건 진짜 정희 씨는 참 미담만 오네요. 네, 저도 진짜 보장해요. 저도 언니 정말. 아까 소소바라 좀 미담 있었잖아요. 네. 정말 정말 천사십니다. 중요한 문자였습니다. 5398님. 일요일 3시 영화 혼자 보러 갑니다. 애 둘 육아하다 오랜만에 극장 갑니다 하고 예매한 거 인증샷을 보내셨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 돼갖고. 네? 이렇게? 아니 너무 가요. 저희가 이제 질리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우리도 이제 저 스케줄 있고 하니까. 저희도 연예인입니다. 어떻게 저희 뭐 영화 공기살인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네, 그럼요 많이 봐주셔야 돼요. 네, 저희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서 만든 작품이고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재밌게 보시고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반갑고요. 목소리 들으시는 분들 극장에서 꼭 와서 확인해 주세요. 공기살인 화이팅.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콜드쇼 화이팅. 저희도 보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네. 제인 삼삼으로 이어질게요. 에러, 에러, 에러.